먼저 뉴욕에 사는 한 10대 소녀가 얼굴 곳곳에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군요. 깜짝 놀란 엄마가 아이고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10대 소녀 이렇게 말했어요. 외계인이 나타났어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예, 당시 그 뉴욕의 어느 지하철역에서 찍힌 사진, 그 영상이 있는데 예? 영상을 보시면 오! 일본의 사람들이 녹색 쫄쫄이 옷을 입고 나타나서 예. 지금 어느 소녀 두 명을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. 와. 언뜻 보면은 좀 해프닝 같지만 예. 해프닝이 아니라 범죄의 현장입니다. 아, 이게 지금 코미디가 아니에요. 실제로 녹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강도단인 거고 예. 여성들로 보이는데 예. 소녀 두 명을 저렇게 폭행하고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아서 달아났다는 거예요. 저런 복장을 하고 예, 저런 복장하면 금방 잡힐 것 같은데 예. 저렇게 눈에 띄는 복장을 하고 소녀 두 명한테 먼저 부딪힌 다음에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예. 한 6명에서 10명 정도의 강도단이었다고 합니다. 예. 한 명은 다리에 흉기를 차고 있었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이 당시 저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.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. 아니 처음에 저러고 이렇게 접근하면 뭐 하시는 분이지? 뭐 이벤트? 이러다가 그냥 갑자기 공격을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대응도 못했다는 겁니다.